미래 신도시 상월선언 천막 결사로 움튼 불교 중흥의 화두가 서울 수곡사에서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상월 청년 합창단 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월 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첫발을 내디딘 상월 청년 합창단은 앞으로 음성 공양으로 젊은 층 포교 확산에 나섭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 종사를 비롯한 영축총림, 통도사, 문중스님들이 다 함께 모여 선대조사의 덕화를 추모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 봉축점등식이 경주역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양 낙산사는 양양읍에서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사찰 음식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며 가족 간 정을 쌓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인천 불교총연합회 능해 스님을 만나 올해 봉축 행사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래 신도시 상월선언 천막 결사로 움튼 불교 중흥의 화두가 서울 수곡사에서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상월 청년 합창단 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월 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첫발을 내디딘 상월 청년 합창단은 앞으로 음성 공양으로 젊은 층 포교 확산에 나섭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서리치게 추웠던 상월선언 무문관 천막 법당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전한 가르침이 상월 청년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서울 수곡사에서 피어났습니다. 봄비 내리는 어린이날, 자승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상월 청년 합창단 창단 법회에서 찬불가를 들으며 천막결사 이후 국내를 넘어 인도까지 이어진 지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앞서 자승 스님은 음성 포교로 전법에 나설 합창 단원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곧이어 상월 청년 합창단 창단 발전 기금도 건넸습니다. 잇따른 후원과 격려 속에 찾아가는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청년 불자들의 발언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찾아가는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익힌 아름다운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젊은 불교, 역동적인 불교 문화를 만들어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비롯된 상월결사의 정신을 계승한 상월 청년 합창단은 젊은 불교, 역동적인 불교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불자 육성이 새로운 천년을 이어가는 한국 불교의 큰 가제이자 희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월이라는 뜻도 찹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둥근 달이라는 뜻입니다. 창단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포교원장 범혜 스님,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37대 집행부 주요 부실장 스님들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이 함께 총도감 호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수국사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천명한 결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상월결사 해양대 앞으로는 대학생 불자 배가 운동에 상월결사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천명을 내리셔서 오늘 이렇게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큰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상월 청년 합창단은 이제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며 우리 사회에
불교 중의 씨앗을 심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수국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문중스님들이 다 함께 모여 선대조사의 덕화를 추모했습니다.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와 전 방장 원명대종사,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해 정우스님, 영배스님 등 문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7년 춘계 산중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대중은 경하 홍법, 초우 현산, 태응스님 등 선사들의 덕을 기리며 속환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경주역 광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내외빈 점등과 삼귀의례, 점등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점등식에서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기를 기원했습니다. 믿고 또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정진해서 온몸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받아들여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등식에는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선장 종우스님, 불국사 포교국장 성재스님,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해 석가모니 정근기도를 올리며 이 땅에 자비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관음성지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모두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낙산사 주지 청현스님과 진전사 주지 두구스님, 낙산사 부주지 법인스님, 봉정암 주지 본원스님, 화암사 주지 대현스님 등이 동참해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겼습니다. 청현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관음성지 낙산사를 원찰로 정진하는 불자들은 큰 복을 누리고 있다며 그 복을 우리 이웃, 대한민국 전체에 회양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낙산사 사부대중들이 가합하고 산행의 모범이 되어서 설왕 무산 조세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항상 이웃을 위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다짐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사찰 음식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며 가족 간 정을 쌓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사찰 음식 체험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합장하며 오관계를 읊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를 거쳐 내 앞에 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식재료를 구하고 사찰 음식을 만들기까지 이 모든 과정도 수행임을 하나둘 알아갑니다. 절에서 쭉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스님들이시죠. 그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기 위해 드시는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불교의 수행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사찰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 으깬 두부에 잘게 다진 표고버섯, 당근, 애호박을 넣어 둥글게 만듭니다. 청경채와 유부, 새송이는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일단 다섯 살이라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칼질도 잘하고 설명도 차분하게 잘 들어서 네,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두부 완자를 채소와 함께 끓여내면 맛도 모양도 일품인 두부 완자탕이 완성됩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오손도손 모여 사찰 음식을 만드는 사이 서로의 정은 더욱 돈독해집니다. 아까 그 마음이 고요해지시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같이 만드니까 더 재밌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칼로 썰고 굽고 재료 넣고 땡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이런 사찰 음식을 체험해보니까는 요리의 세계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청경채는 이런 식으로 한입 한입 뜯어주시면 되고요.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어린이를 위한 사찰음식 체험. 참가자들은 사찰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불교의 진정한 수행 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도 이 사찰 음식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고 또 자기가 만든 음식을 직접 먹는 이런 게 가족 간의 화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 음식 체험은 엄마, 아빠, 아이 모두에게 불교를 배우며 가족의 소중함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율을 점검하고 부단한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는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6화당 3층 법당에서 불기 2567년 1학기 하안거 대중결계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살법회엔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 스님이 법사로 나섰고 유나 해용 스님, 일례 월정 스님, 중앙승가대 학부와 대학원 스님,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살법회에 이어 총장 워루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대중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BBS 불교방송 아침 예불 촬영이 진행됐고 중앙승가대 아침 예불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매일 새벽 5시 BBS TV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개면년 상반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는 결계입니다. 포사를 전 대중이 다 모여서 오늘 포살법회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중에 또 BBS 불교방송국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찍기 위해서 또 전 대중 스님들이 다 모여서 한 일체가 돼서 우리 중앙승가대학이 세계적인 나라는 대학이 꼽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번 계기에 이렇게 예배를 또 그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전북 익산 관음사가 보물 1842호 목조 관음보살 입상 점안식과 대웅전 중공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전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관음사 주지 일원 스님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옥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이 관음사가 익산 불교의 중심이 되고 익산 신도분들이 편안하게 신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산 BBS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북바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모든 북 공연과 미디어 아트, 전통 무용과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엑스포 유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모든 북 소리. 여러 개의 북을 활용한 타악 공연이 밝고 경쾌한 기운을 선사합니다. 부산 BBS가 부산시와 함께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북바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BBS 사장 수불 스님은 엑스포 유치로 부산이 한층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문화가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북소리가 함께 퍼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은 부산시는 시민 염원이 담긴 이번 공연이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북의 울림이 널리 퍼져서 오늘 11월 개최도시 결정을 할 때 부산의 이름이 전 세계인들 앞에 불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과 어우러진 춤 공연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통 타악기와 관악기의 협연과 더불어 현대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매력을 알린 부산 BBS 북바람 공연.
엑스포 유치 기원을 담은 북의 울림이 바람이 되어 퍼지고 엑스포 주무대가 될 부산 북항에 새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염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평생을 후학 양성과 지역 포교에 매진했던 일학당 진현 스님 열반 17주기 추모다례가 천안 승천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다례엔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조계종 법규위원장 해경 스님, 한국문화연수원장 현담 스님, 비구니 명사 송림사 회주 덕운 스님 등이 동참해 진현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진현 스님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66년 마곡사에서 취담당 일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77년 범어사에서 일현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뒤 천안 성불사, 부여 고란사 주지를 역임하고 천안 극락정사와 승천사를 창건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봉축 행사가 이어지면서 봉축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인천불교 총연합회 능해 스님을 만나 올해 봉축 행사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능해 스님을 모셨는데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인천불교 총연합회 법요식 그리고 점등 대법회 그리고 연능 축제 이제 5월 13일 이달 13일 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봉축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5월 3일 날 이제 점등식을 하고요. 아, 5월 3일 날. 네, 5월 3일 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등 법회는 5월 13일 토요일 날입니다. 네. 관음제일 날이고요. 예. 예. 그래서 식전 행사와 연등 법회, 그다음 힐링 음악회 재등행진 이런 순서로 아주 다양하게 좀 꾸며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찍 시작하겠네요. 그 다음날 네, 일찍 아 오후 1시부터 시작. 아, 1시부터 해서 예. 저녁까지. 네, 저녁까지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게 나와서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 될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올해 봉축 행사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4년 만에 제대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죠. 축소 진행되거나 네. 어떤 해는 아예 뭐 안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봉축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스님께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우리 불교 행사가 야외 행사지만은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네. 더군다나 뭐 법당 안에서는 더 못했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일상 생활과 함께 하게 됐으니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감개가 깊고 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불기 2567년인데 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정말 신심을 갖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불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네, 그동안 많이 움츠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어깨를 활짝 펴고 예, 일상생활도 힘차게 하고 또 그동안 부처님 전에 기도가 부족했던 점도 여러 불자들과 함께 예, 야외에서 이렇게 예, 모든 부처님의 원력을 받아서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불자님들이 이 신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행사에 잘 나서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스님께서는 인천불교 총연합회 제32대 회장이신데 지난해 말에 이제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예.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하면 우리나라의 관문이다. 공항도 있기 때문에 인천불교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불모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 워낙 다른 종교 세력이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스님이 어떤 부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이제 불교세가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약하다고 보지가 않고 조직을 덜 갖췄다고 봅니다. 300만 인구 중에 적어도 100만 이상은 불자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바깥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불교. 제가 그 회장이 취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찾아가는 포교를 하겠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산속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도들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불교, 그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 또 청소년 포교의 색다른 포교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해서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포교와 불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예. 인천 용궁사라고요? 네. 영종도의 유일한 전통 사찰이고 예.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사찰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어떤 특별한 포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용궁사는 이제 과거에는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그야말로 섬의 외진 곳에 있는 사찰이었는데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관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이제 우선 환성 투어를 하고 있고요. 예, 그이들에게 이제 우리들의 전통 문화 또 불교 문화를 잠깐이지만은 지금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통 산사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 용궁사가 40개 사찰 중에서 상위권에 들도록 예, 아주 잘 진행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회와 두 번째는 했는데 소원은 길을 걷다, 소원을 세우다, 네. 또 소원을 체험하다 해가지고 소원바위도 돌고 산 둘레길도 돌고 또 느티나무를 기원제도 체험하고 네. 또 흥선내원군의 필적 또 관음전에 걸려 있는 해강 선생의 관음전 주련 이런 것을 서예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통 문화 산사 체험을 실시하니까 많은 불자들이나 또 비불교인들이 불교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져서 참으로 긍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능해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상월청년합창단이 서울수곡사에서 창립법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상월청년합창단은 멋진 음성공양으로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데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창립법회에 직접 참석해 청년인재 양성이 한국불교의 최대 과제임을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상월청년합창단처럼 젊은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가 우리 불교계에서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